1장 자연인은 뭔지, 사람이 자연인 중에 자연인이 뭔지는 이제 설명을 들었고, 그러면 이제 법인, 법에 의해서 인격이 인정되는 법인이 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법인은 말 그대로 법에 의해서 그 권리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법인에는 뭐가 있냐? 국가. 이제 국가도 대한민국도 법에 의해서 인격이 인정된 자연인처럼 사람으로서 권리물을 가질 수 있게 법에 의해서 인정된 법인입니다. 대한민국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빌렸는데 못 갚는다. 그럼 이제 파산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IMF라는 게 왜 온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빌렸는데 대한민국이란 법인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달러를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못 갚는 거야. 달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못 갚으면 이제 파산이 되니까 IMF라는 그 은행에 세계은행에 국제통화기금에 돈을 좀 빌려달라. 그 돈 빌려서 이제 갚겠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IMF가 내가 돈을 빌려줘서 네가 돈 파산 맞고 돈을 갚게 해주긴 할 텐데 내가 얘기하는 대로 경제를 어떤 변화를 시켜야만 돈을 빌려주겠다. 조건을 내세운 거야. 그 조건이 사실 우리나라한테는 좀 굴욕적인 조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들이면 안 됐지만 파산은 막아야 되니까. 국가라는 법인이 파산을 막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돈을 이제 빌렸어요. 그래서 갚았죠. 근데 IMF는 이제 그 조건에 따라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체제를 지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편하게 하고, 그리고 뭐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외국 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빼먹기 좋게, 아주 좋게 나름대로 변화를 시킬, 많이 변화시켰어요. 근데 더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참 안타까워. 그 IMF나 이런 데 입장에서 안타까웠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일치단결해서 빨리 그 돈을 그 IMF로부터 대출한 금액을 빨리 갚아버렸어. 그리고 이제 내 다, 야, 돈 갚았으니까 나가. 그래서 나가라고 해서, 결국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국가라 하더라도 돈을 못 갚으면 파산이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빌렸으면은 갚아야 될 의무가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자,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도 당연히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국가와는 독립된 법인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은 일단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약간 프린트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복습은 하셔야 되니까 오늘 프린트는 정말 중요하니까 복습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몇 페이지까지 복습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별도의 법인인데 국가와는 독립된 법인이에요. 특별시. 특별시는 딱 서울시밖에 없죠. 그다음에 광역시. 울산광역시, 뭐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뭐 인천광역시 같은 광역시, 그다음에 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특별자치시, 그러니까 세종이라 할게요.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얘가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이고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 있는 구. 자치구라고 하는데 강남구 이런 거죠. 강남구. 그다음에 도 밑에 있는 시와 군. 얘들은 국가와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한마디로 얘가 뭐 삼성이라 삼성전자라면 얘는 뭐 현대물산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와의 관계 뭐 이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 밑에 국가라는 법인과 권리 의무 관계를 체결, 근로계약이라는 권리 의무 관계를 체결해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자연인을 뭐라고 하죠? 국가 공무원이라 하죠.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자연인 이런 거를 뭐예요? 지방공무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얘들은 각각 독립된 법인입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을 뭐예요? 서울시 공무원이라 하죠. 거기에 비해서 강남구라는 법인으로부터 월급 받는 공무원은 강남구 공무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법인도 있고 강남구나 서초구도 서울시와는 독립된 법인이에요. 아시겠죠? 실제로 그래서 양재 시민의 숲이라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서울시라는 법인한테 있냐 아니면 서초구라는 법인한테 있냐 이렇게 해서 서로 소송을 제기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근데 참고로 시험 문제에서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분당구 또는 판교구 이게 법인으로서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느냐?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으로서 권리 의무를 갖느냐? 아니에요. 왜?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여기까지 이제 법인격이 있고 성남시까지도 법인이 있어. 근데 성남시 밑에 분당구와 판교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 있는 구는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법인이지만 시 밑에 있는 구는 시까지만이 법인이지 시 밑에 있는 구는 법인이 아니니까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당구 주민과 판교구 주민이 내는 지방세 세금은 모두 성남시라는 법인한테 기속되지 분당구와 판교구라는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없으므로 분당구와 판교구한테 기속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성남시는 부자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남시라는 법인은 왜? 지방세가 많이 거치거든. 아시겠죠? 성남시는 망할 수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모든 자치구도 서울의 아파트값이 얼마나 높잖아. 지방세가 많이 거치니까 서울도 서울을 특별시뿐만 아니라 각 구도 법인으로서 돈이 많이 거치니까 뭐예요? 망할 염려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연천군이라든지 뭐 철원군 그다음에 해남군 이런 법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뭐예요? 주민들이 없으니까 세금이 많이 안 거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해서 주민들이 더더욱 많이 없어지고 하면은 뭐예요? 결국 망할 수가 있어서 소멸될 확률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따진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연방정부고 그다음에 50개 주가 광역지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50개 주 밑에 이제 기초지자체인 뭐 시군이나 구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해서 소멸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실제로 위험했던 파산될 위험이 있었던 게 어디였냐면 인천광역시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많이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파산될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한테 돈을 빌려서 어느 정도 갚은 다음에 인천광역시가 굉장히 재정을 짜게 그야말로 이제 공무원도 새로 신규 채용하지 않으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로 여기 아니면 여기에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법인으로와 법인과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과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느 게 좋냐? 실무적으로 톡 해놓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게 더 좋냐?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국가직 구급은 좀 시달리는 건 좀 덜해요. 뭐냐면은 민원이라는 게 별로 많지는 않은데 지방직 구급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이제 배치가 될 수 있 대부분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민원인들이 좀 많은데 착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긴 해요. 단지 지방공무원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 대신 뭐예요? 국가는 그 고위직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국가직 구급에서 고위직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지방직은 고위직이 많지는 않거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구급으로 이용되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해서 하면은 뭐예요? 서울시 뭐 도시계획국장 이런 게 될 수가 있어. 본인이 능력을 발휘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만 되더라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리가 돼서 그 여러 가지 할 수, 지금은 요즘에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예를 들어 간단하게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국장이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 개발제한 구역으로 서울 내곡동, 세곡동 일부 지역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금 묶어놔 있는데 그럼 개발제한 구역은 토지를 건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인 토지는 그래서 서울에 있지만 서초구에 있는데도 뭐야 평당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돼서 아파트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되면 얼마가 될까요? 평당 100만 원짜리가 평당 3천만 원이 돼요. 30배가 돼요. 그러니까 1억만 투자하더라도 30억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왜 국민들이 LH공사나 이런 데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했을까? LH공사 이런 데. 얘들은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적은 돈만 투자하더라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고위공직자들, 공무원 중에 뭐 국장이나 실장까지 중앙부처 실장이나 국가공무원으로 이런 분들 다 재산 보면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씩 다 있어. 근데 그분들이 월급 모아서 아파트 살 수 있을 것 같아? 월급 모아서 살려면 본인 생활비도 써야 되기 때문에 월급 모아서 강남에 아파트를 살려면 근초고왕 때부터 일했어야 돼. 백제 중시대. 그렇죠? 한마디로 월급 모아서 그분들이 산 게 아니야. 이분들이 투자 정보를 아니까 아시겠죠? 이제 실제로 그런 게 있었던 거긴 하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또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공무원이 되면은 여러 가지 투자 사기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7급까지 올라갔는데 7급에서 막 이렇게 7급이 됐는데 뭐 그때 여기 사기꾼 만났다. 사기꾼에서 뭐 이렇게 뭐 여기에 투자하시고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인허가만 해주시면 산지전환 허가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위에 잘 얘기해줘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투자해가지고 파산하는 공무원들 많이 봤습니다. 아시겠죠? 공무원 지위도 소멸되고.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실권이 된 한 30년 후에 공무원 되고 30년 후에 실권을 잡았다. 그때는 여러분들의 권한이 있으니까 뭐 그때는 뭐 그때도 이제 투자하시면 안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괜히 한 공무원 된 지 10년밖에 안 되는데 아시겠죠? 그때 사기꾼들이 많이 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못 투자했을 때 큰일 나니까 잘 사기꾼들이 진짜 많아요. 세상은 넓고 항상 병신들은 많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뭐예요? 바로 국가지자체와, 이것도 법인이죠. 그냥 주식회사라고 해서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레미안 아파트만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 SDI. 이런 것들은 법인으로서 별도로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그룹이라는 얘기 있죠. 삼성그룹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삼성그룹은 실제로 이제 이재용 씨라는 그 사람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삼성전자, 삼성 SDI 여러 가지 법인을 묶어서 그냥 삼성그룹이라고 얘기한 거지 법적으로 삼성그룹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외에 사단법인, 뭐 대한의사협회 이런 그 다음에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이제 사립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는 모두 재단법인이라는 법인이 권리 의무를 갖고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립 대학교 어떤 다니시는 분이 등록금 냈다. 그러면 그 등록금은 등록금에 대한 권리는 재단 그 사립 대학교가 소속된 재단법인이라는 사람한테 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 권리 의무가 뭔지 또 일단 설명 드립시다. 사람이 뭔지 설명 들었고 권리 의무는 뭐 권리에 대응하는 거니까 권리가 일단 중요한데 권리라는 것은 뭡니까? 권리라는 건 뭡니까? 했을 때 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된 사람의 이익.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특정된 사람의 이익. 이게 바로 권리입니다. 권리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특정된 사람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특정된 사람의 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게 아니다. 그럼 그건 권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법이 어떤 특정된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서 그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특정된 사람의 이익이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법이 있긴 한데 그 법이 모든 국민의 공통된 이익, 공익을 보호하는 취지만 있을 뿐 특정된 사람의 이익을 보호한 취지가 없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는 권리는 성립되지 않아요.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된 사람의 이익이다. 예를 들어볼게요. 의료법이라는 법률, 법에 보면은 모든 의사들한테 환자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부과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의무 위반을 하면은 처벌되도록 돼 있는데 의사가. 근데 A라는 특정된 환자가 B라는 의사한테 내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권리는 없어요. 의무는 있지만. 왜? 자, 의료법이라는 법에서 모든 의사들한테 환자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의료법이라는 법의 취지는 몇몇 특정된 환자들, A와 같은 특정된 환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한 모든 국민의, 아플 수 있는 모든 국민, 불특정한 모든 국민의 보건상 안전이라는 공익을 보호한 취지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권리가 되려면 그 법이 특정된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의료법이라는 법이 모든 의사들한테 환자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부과한 건 특정된 몇몇 환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보건상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졌거든. 그러므로 의사들한테는 환자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환자 특정된 A, B와 같은 특정된 환자들은 의사한테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또 다르게 건축법에 보면은 빨간색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국가가 하지 말아야, 국가라는 법인한테 건축허가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부과돼 있어. 그런데 이해만 하시면 돼요. A한테 국가가 위법하게 빨간색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라는 뭐 이걸 했어. 그런데 인근에 C라는 사람이 진짜 빨간색을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빨간색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빨간색을 싫어하는 이 사람이. 그럴 때 없어요. 왜? 분명히 건축법에서 국가한테 빨간색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긴 해. 근데 그러한 의무를 부과한 건축법의 취지는 오로지 도시미관, 불특정한 모든 국민의 도시미관을 보호한 취지가 있을 뿐 특정된 인근에 살고 있는 시와 같은 이런 특정된 사람의 빨간색을 싫어하는 이 사람의 색채의 이익을 보호한 취지는 없거든. 왜 건축법에서 빨간색 건축허가 하지 말도록 규정했는가? 그거는 빨간색을 싫어하는 시라는 특정된 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잖아. 도시미관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는 있지만 권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는 약간 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된 사람의 이익이 권리다. 뭐 의무는 당연히 법에 의해 부과된 어떤 행위를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 의해 부과된 어떤 행위를, 돈을 갚아야 될, 돈 갚는다는 행위 하거나 환자 진료로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위를 해야 될, 또 하지 말아야 될 법에 의해 부과된 어떤 부담. 이런 게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제 조직법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혹시나 그 거기 오늘 아침 프린트를 나중에 오늘 가서 복습을 하신 다음에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저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카톡으로든 뭐든 약간 질문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자연인인 경우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할 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손, 눈, 입, 귀 이런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관을 통해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라는, 제가 자연인이니까
아파트라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한 20억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자 해. 돈을 받고 싶어. 그러면 매매계약서에 제가 이제 그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매매계약서라는 그 권리를 상대방한테 이전시키고 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서에 사인하려면 뭐예요?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 제 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뭐예요? 매매계약서에 이렇게 매도인 난에 매도인 김정일하고 사인을 하겠죠. 이렇게 자연인인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행동을 할 때 자연적으로 형성된 손이나 발이나 입 이런 자연적으로 형성된 눈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 이행을 해요. 그런데 법인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이 어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100억에 팔고 삼성물산으로부터 100억을 받고자 해. 그럼 이제 매매계약서에 그 사인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이 나와가지고 사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은 법에 의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은 됐지만 자연인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된 손발 입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손이 없으니까 자연인처럼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인한테는 자연인처럼 자연적으로 손발 입과 같은 기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을 하는 행위를 할 때 법인의 손발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법에 의해서 기관이라는 걸 기관을 만들고 기관에게 일정한 직무범 다 프린트에 써져 있습니다. 권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부여해. 조직법을 통해서 자신의 손발에 해당하는 법인의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얘기하면 손발 입에 해당하는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게 일정한 직무범위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일단 기관은 자연인으로 얘기하면은 손발 입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런 기관들을 말해요. 법인한테. 근데 법인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손발 입이 없으니까 조직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기관은 자연인으로 얘기하면 손발 입이나 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제가 사람이지 제 손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권리 그렇죠? 마찬가지로 법인의 기관은 자연인으로 얘기하면 손발 입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뭐예요?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없죠. 사람만이 권리 의무를 가집니까? 그리고 조직법에 의해서 기관이라는 법인의 손발을 만들고 그 기관에게 일정한 직무 범위,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게 권한, 직무 범위, 권한. 이건 뭡니까? 라고 하면 자, 자연인인 경우 자연인의 기관은 뭐예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권한, 직무 범위가 있어요. 손의 직무 범위는 뭐죠? 글 쓰고, 악수하고, 그 다음에 뭐 던지고 이런 게 손의 직무 범위, 입의 직무 범위, 말하고 먹고 귀의 직무 범위, 소리를 듣고 눈의 직무 범위, 보고 이런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기관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직무 범위,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은 기관이라는 걸 조직법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 기관이 법인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직무 범위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조직법을 통해서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들한테 너는 이 범위 내에서 그 법인을 위해서 행동을 할 수 해라 라고 이렇게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의 기관이거든요. 대통령한테는 조직법상 어떠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대표해서 계엄도 선포하고 대통령령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행위할 수 있는 권한이 조직법상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이
권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조직법상 부여받은 직무 범위, 권한 범위 내에서 어떤 행동하면은 그거 거기에 따른 권리 의무는 그 기관이 소속돼 있는 법인, 바로 사람한테 권리 의무가 계속돼요. 예를 들어 자연인이,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손이라는 기관이 손해 직무 범위 내에서 뭐요? 매매 계약서에 사인했다. 그럼 뭐요? 거기에 따른 권리 의무, 바로 매매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연인이 저한테 계속되지 손한테 계속되지 않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관이 법인의 기관이 조직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 조직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 범위를 뛰어넘어서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손해 직무 범위는 권한은 먹는 거는 손해 권한이 아니잖아. 근데 손이 먹겠다고 권한을 뛰어넘어서 막 음식을 만져. 그런다고 저한테 이게 입처럼 손이 음식 만진다고 이게 영양소가 흡수돼서 위로 갑니까? 안 가죠. 저의 그러니까 손으로 음식을 만진다고 해서 뭐예요? 바로 제가 먹는 게 되진 않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법인인 경우에 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조직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 범위를 뛰어넘어서 행동하면은 그거는 법인의 행위로 인정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동사무소 동장이라는 기관이 계엄 선포라는 걸 했어. 근데 동사무소 동장한테는 계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조직법상 부여되어 있지 않거든.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을 대표해서 계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 77조에 의해서 대통령이라는 기관한테만 부여되어 있거든. 근데 권한도 없는 동사무소 동장이 계엄 선포했다. 그럼 뭐예요? 대한민국이 계엄 선포한 게 아니죠. 동사무소 동장이 술 먹고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바로 대한민국이 계엄 선포한 걸로 인정 안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계엄군이 오지 않죠. 주식회사 현대물산의 현대산업개발의 대리라는 기관과 삼성물산이라는 법인의 대리라는 기관이 만나서 대리끼리 만나서 합병 계약 체결했다. 실제로 합병이라는 효과가 발생할까요? 안 발생해요. 왜? 양 법인의 대리한테는 합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직무 범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거든. 그러므로 한마디로 손이 음식을 만지면서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권한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력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권력. 그래서 조직법상 어떠한 그 기관한테 어떠한 권한, 권력이 부여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기관의 위상이 좀 많이 달라져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조직법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국가라는 법인을 대표해서 범죄인을 범한 범인을 체포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형사소송 제기할 모든 권한이 직무 범위가 검사라는 기관한테만 부여돼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찰한테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었어요. 조직법상. 그러면서 경찰이 아무리 살인을 한 사람을 진짜 살인, 살인마거든. 체포를 했어? 근데 검사가 야, 네가 뭔데? 권한도 없는 것이 풀어줘. 그러면은 경찰청장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권한이 없으니까 검사 말대로 풀어줘요. 소임 검사 말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검사가 조직법상 부여받은 권한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우리나라의 최대 폭력 조직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아시겠죠? 워낙 권한이 막강하게 부여됐으니까. 그래서 검사라는 그 기관한테 워낙 권한이 많이 막강하게 부여되다 보니까 뭐예요? 모든 다른 기관들이 뭐예요? 대한민국 검찰, 바로 검사라는 기관을 무서워했죠. 아시겠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 권력이 막강하면 항상 뭐예요? 부패하게 돼요. 아시겠죠?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 아, 똑같아. 성인군자가 아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성인군자가 아니면은 할 수 있으면 보통 해요, 사람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케아라고 아시죠? 이케아. 이케아라는 데, 아, 그 스웨덴 기업이잖아요. 걔들이 스웨덴에서는 그 이케아의 그 노동자, 근로자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세요? 임금도 많이 팍팍 올려주고, 대우도 확실하고, 뭐 육아휴직 이런 거 다 완벽하게 보장해주고 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탄압을 해, 애들이. 아시겠죠?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자르고, 뭐, 임금도 잘 안 주고, 월급도 안 올려주고, 지들 마음대로. 왜? 왜 그럴까? 이케아라는 그 법인이, 주식회사라는 법인이 우리나라 사람은 인종차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스웨덴은 인종차별, 자기들이 이제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럴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스웨덴은요, 아무래도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중은요, 두려움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스웨덴에서 만약 근로자들 우리나라처럼 하잖아요. 어? 그 기업을 파산시킵니다, 법이. 아시겠죠? 근데, 한마디로 스웨덴에서는 자기, 우리나라처럼 하고 싶거든, 이케아도. 하면 죽으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해도 되거든. 처벌 별로 안 받고. 안 무서우니까. 안 무서우니까 하는 거야. 아시겠죠? 간단해요. 미국에서 왜 소비자들을, 그 기업들이 무서워할까?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실제 제품을 고의로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업 어떤 피해자가 어떤 10억이라는 피해를 입었어. 손해배상 소송 되면 실제 손해액 10억에 징벌적 손해액 뭐요? 경우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10조, 100조 해가지고 기업 하나를 파산시켜버립니다. 미국의 법제도예요.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 그래서 뭐예요? 미국에서 뭐예요? 잘못된 제품 생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빨리 손해배상 소송 제기되기 전에 리콜 빨리빨리 하고 소비자들의 어떤 하죠. 왜? 아니 우리나라 어떤 어느 나라도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미국 국민들이 좋아서? 아니 무서우니까. 잘못하면 망하니까. 우리나라는 안 망하니까. 잘못해도. 왜? 실제 손해액만 물어주면 돼. 우리나라는 법제도가 그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중은요,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조직생활 때 위에 있는 여러분들 공무원 되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 하는데 공무원 안 될 리는 없어요. 무조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될 건데 위, 그러니까 분명히 될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된다고 해서 영점이 인생이 그것만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출발점에 그냥 쓴 거야. 그냥 아시겠죠? 근데 위에 상사가 아시겠죠? 부당하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한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는 선을 그어놓으셔야 돼. 그냥 내가 승진을 위해서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하면 사람이 때린데 그러니까 누군가 때렸어요. 근데 여기에 저항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때려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건 조직생활에서 진짜 중요해요. 때려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누가 때렸는데 처음에는 좀 하다가 한 두 번째쯤에서 엄청나게 저항을 했어. 민원 제기부터 소원해서 뭐 소송까지 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어. 그럼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건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부당한 명령을 안 해. 두려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조직 생활을 할 때 적정한 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선을 그으셔야 돼. 그래서 이걸 넘어가는 부당한 대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해 주되 그 이상을 넘어갔을 때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뭐예요? 저항을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그래서 그런 거 안 하시는, 너무 착하신 분들 있잖아.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다가 뭐예요? 본인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거를 풀 데도 없는데, 계속 부당한 게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뭐예요? 자살하는 경우가 많죠, 공무원들이. 아시겠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스톱 얘기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강의보다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 안 받을 수 없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어느 조직이든 사람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는 병신들이야. 그 병신들이 위에 있을 수 있어. 아시겠죠? 근데 그 병신들도 뭐예요? 맞으면 아픈 건 알거든. 저항은 어느 정도 해야 돼. 선을, 물론 선을 그어야죠. 선을 그어서 밑에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부당하더라도 참고 단지 그 선을 넘었으면 확실하게 저항을 해줘야 돼. 알겠죠? 자, 어쨌든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대통령은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의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문재인 씨는 사람이 아니니까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없네요. 아니죠. 문재인은 자연인으로서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죠. 아시겠죠? 단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했으면 그건 대통령이라는 기관으로서 행동한 거니까 거기에 따른 권리 의무는 기관은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한테 기속이 되는 거고 법인한테. 문재인이라고만 해서 사인했으면 뭐예요? 문재인이라는 자연인이 행동한 거니까 자연인으로서 권리 의무가 문재인이라는 자연인한테 계속돼요. 한마디로 토지 매매 계약서에 대한민국 법인 이름 쓰고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쓰면은 대통령 기관이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권리 의무는 대한민국한테 계속돼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그런데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에 문재인하고 사인했다.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자연인으로서 행동하신 거니까 그때는 뭐예요? 문재인이라는 자연인한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기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조직법이 뭔지는 이제 나오죠. 바로 법이 형태가 무엇이든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그 내용이 법인의 법에 의해 인격 인정된 법인의 기관 구성이라는 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관 구성 및 권한, 그 법인의 직무 범위,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당의 법의 내용이 법에 의해 인격이 인정된 법인의 기관, 손발을 만들고 그 손발의 직무 범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그럼 그걸 조직법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조직법이 뭐예요? 정부조직법이죠. 정부조직법. 그렇죠?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밑에 있는 법인 밑에 있는 행정기관들, 바로 기관들을 만들고 그 기관들에게 일정한 직무 범위,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그래서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기관으로서 최근에 만들어진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기관이 뭐가 있을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공수처라고. 그렇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그 공수처가 바로 조직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관으로서 만들어지고 그 공수처한테 어떠한 직무 범위, 권한이 부여됐습니까? 바로 고위공직자인 판사나 검사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마디로 검사만이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보니까 검사가 스스로 잘못했을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는 거야. 그 실제로 일반 공무원들이 뇌물을 먹거나 스폰을 받을 때 그러니까 그런 얘기한다면 스폰, 뭐 뇌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스갯소리로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받을 때는 특달같이 검사가 수사해가지고 바로 구속시킨 다음에 바로 형사소송 제기해서 징역 뭐 7년 이렇게 받게 해 일반. 근데 검사가 스폰 받고 뇌물 받을 때 뭐예요? 같은 식구라고 뭐예요? 수사를 안 하는 거야. 아시겠죠? 판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통제, 검사에 대한 통제가 힘들었다니까 이 수사할 권한 중에 검사와나 판사와 같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와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을 공수처라는 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서 공수처라는 기관한테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들도 이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이제 뇌물 먹거나 하면은 뭐예요? 다른 기관이 권한을 부여받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다 거기에 포인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구제법, 절차법이라고 하는데요. 구제법, 절차법. 이건 또 뭡니까?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무슨 무슨 소송법이라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의 이름이
무슨 무슨 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뭐 가사소송법, 이렇게 소송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면 그게 구제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제법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다툼을,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 거기 다 있으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 무슨 무슨 소송법이라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 이게 바로 구제법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형법이라는 그 행위법, 권리,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행위법에 보면, 형법 255, 네. 형법이나 행위법 250조를 보니까 국가라는 법인한테 어떤 권리가 있냐면, 국가는 살인한 자라는 살인을 한 국민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면, 국가한테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이거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법인한테는 살인한 자라는 국민에 대해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국가라는 법인이 있고 A라는 자연인이 있는데, 둘 다 사람인데, 국가는 너 살인했으니까, 네가 살인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한테는 형법 250조라 행위법에 따라 이런 형벌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 국가라는 법인이. 근데 A는, A라는 자연인은 저는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한테는, 국가는 저한테 형벌 부과할 권리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해. 그럼 국가와 A 간에 이런 형벌을 부과할 권리가 있는지, 행위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런 형벌 부과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생겼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근데 이런 경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원님 재판, 마녀 재판 했지. 주리를 틀어라, 매우 쳐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 사또 재판하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 마녀 재판, 불에 태워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누구 말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문을 통해서 진실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로 넘어오면서 분주제 하에서의 고문에 의한 진실 발견이 과연 옳은가 보니까, 고문에 의해서는 진실이 발견되지도 않고 진실이 왜곡될 확률도 높고, 가사 고문에 의해서 진실이 발견됐다 한들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로 넘어오면서 진실도 중요하지만 진실을 발견하는 절차,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절차법, 소송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져서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다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송법이라는 절차법, 구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발견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건 이제 형벌에 대한 다툼이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국가의 기관인, 국가의 권한이 부여, 권력이 부여된 걔는 검사가 형사소송법이라는 절차법, 구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소, 공소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기소, 공소한다는 게 형사소송, 이 사람을 형벌을 부과해 달라고 형사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형사법원이, 판사가, 형사소송법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관인, 국가라는 법인의 기관인 검사가 바로 기소, 공소라는 형사소송 제기에서 형사법원이, 형사법원 판사가, 국가의 기관인 형사법원 판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A가 살인했는지 살인 안 했는지 판단해서, 만약 살인을 안 했으면 국가한테 형벌 부과할 권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형벌 부과할 수 없다라는 무죄 판결을 내리고요. 만약 살인을 했다라고 판단되면은 당연히 국가한테는 형벌 부과할 권리가 있잖아요.
형사법원이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을 부여받아서 징역 뭐 20년이든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라는 형벌을 A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단지 이 형사소송법에는 이 그 구제법에는 이 권리의무, 이 형사소송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뭘 규정했는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해서 모든 국민은 무죄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범죄행위, 그러니까 유죄, 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이 살인했다는 이 범죄행위를 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관인 검사가 증거를 통해서 판사한테 100% 확신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뭔지도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저 생각보다 저 변호사고 검사 출신 변호사고 그리고 로펌도 다녔고 약간 그 생각보다 법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뭔지 이런 거 다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프린트도 다 그래서 다른 강사들 책 다 보세요.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 없어요. 아시겠죠? 네, 확정적으로 이건 뭐 제가 워낙 많이 쓴 거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검사가 판사한테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했는데 판사가 보니까 99%는 이 사람이 살인한 것 같은데 1% 정도 살인 안 했다는 의심이 생겼어. 그러면 이때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는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무죄 판결을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무죄가 추정되므로 유죄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 판사한테 증거를 통해서 100% 확신을 줘야 돼. 확신을 주지 않으면 구제법,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실제로 형사소송에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판사한테 가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믿을 수 없다, 판사한테 의심을 일으키는 행동하는 거야. 예를 들어 검찰 측 증인이 나와서 증거 방법 중에 하나가 증인인데 검사가 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는 걸 분명히 두 눈으로 목격하셨습니까? 증인이 네 확실합니다. 제가 목격했습니다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저기 피고인 죽인 거 맞네. 100% 확신 얻었단 말이야. 변호사가 나와 반대 이제 변호사가 이제 자 증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는 걸 직접 목격하셨다는데. 증인 시력이 어떻게 돼요? 그럼 증인 시력이 얼마래? 안경 쓰고는 얼마예요? 얼마래? 그러면 지금 수사 기록을 보니까 지금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는 걸 목격했다는 그 거리가 증인이 한 20m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여기 우리 법정 20m 떨어져 있으니까 자, 요거 보여요? 한번 뭔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증인이 뭔지 안 보인대. 아, 이게 안 보여요? 근데 그때 20m 떨어져 있는데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봤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뭐. 그럼 이미 뭐야, 판사는. 증인의 증언이 어떻게 거짓말 한 걸 수도 있네라는 의심이 조금 생기죠. 거기다 결정적 증거, 판사한테. 자, 판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그러면서 진술서 제출했더니 증인의 친구들의 진술서가 다 인감 증명까지 다 첨부돼서 증인이 예전부터 거짓말과 사기죄로 뭐 처벌받은 적도 있고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은 진짜 다 했다는 게 나와. 아시겠죠? 그리고 증인이 피고인과 아주 악연이 있었다는 진술까지도 나왔어. 그럼 판사는 뭐예요? 증인의 증언 안 믿게 되죠. 다른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피해자를 죽였다는 피고인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검사가 제출 못했어. 그럼 뭐예요? 무죄 판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은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뭐예요? 판사가 믿지 못하게. 그래서 1%만 의심시키면 뭐예요? 무죄 판결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뭐예요? 실제로 객관적인 진실은 살인을 했는데 검사가 증거를 제대로 제출 못하고 변호사가 아주 똑똑한 변호사가 뭐예요? 판사한테 검사의 증거를 믿지 못하게 의심을 일으켜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옛날에는 군주제 하에서 검사, 그러니까 국가 측의 권력이 워낙 셌으니까 그러니까 피고인,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범한 피고인, 그러니까 범죄인을
인권을 보호하는 게, 고문의 대상인 범죄인들을 인권 보호하는 게 형사소송법이라는 절차법의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범죄인들이 워낙 지능이 발달해서 어떤 피해자를 너무 하니까 범죄인의 인권 보장보다는 지금의 형사소송법의 또 형법의 어떤 트렌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요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마 많이 변할 거예요. 지금 이제 약간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제법은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이제 형태가 무엇이든 내용이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행위법, 법인이라는 사람의 기관을 만들고 기관의 직무 범위, 권한에 대해서 규율하는 조직법, 그리고 당의 법이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다툼에 대한 구제 절차,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으면 구제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분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법의 분류 중에 마지막이죠. 세 번째 분류로서 이건 이제 대륙법 계열이라 할게요. 영국과 미국법 계열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대륙법 계열에서만 분류하는 거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분류하는 법은 안, 뭐냐? 대륙법 계열에서는 법을 공법과 사법 이렇게 분류해요. 근데 이때 사는, 사법할 때 사는 사사로, 우리가 사생활의 비밀, 사적인 연역, 그때 그 사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공적인, 공인, 사인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법은 사적인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적 생활을 규율하는 사적인 법이라면, 공법은 그 우월한 국가 등과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법은 뭐냐면 같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규율하더라도 어느 한쪽 사람이 우월한 거야. 그러니까 우월한 국가 등,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사람과 열등한 국민과의 관계 규율. 그러니까 우월한 국가라는 사람과 열등한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게 바로 공법입니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법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가처럼 대등한, 여러분과 여러분들 친구가 어느 한 사람이 우월하진 않잖아. 아, 힘 이런 거 말고 대등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알겠죠? 여기까지만 하고 좀 10분 정도 쉰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한 4시 50분쯤에 끝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공법에는 또 우월한 국가 등과 열등한 국민 간의 관계를 그러는데, 참고로 근데 왜 굳이 대륙법 계열에서는 같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이것만 설명드리고 싶게요. 왜 공법과 사법으로, 어차피 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인데 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합니까 했을 때, 그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우월한 국가 등,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은,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 있잖아. 정보도 많고 진짜 조직도 크니까. 근데 그럼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일단 열등한 국민을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뭐예요? 어느 한쪽 사람이 우월하지 않으니까 열등한 사람을 보호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양 당사의 이해조절이 그 법의 내용으로 규율돼 있어야 돼. 아시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한테는 볼펜을 1,000원에 팔고 안 친한 친구한테는 볼펜을 10,000원에 팔았어. 자, 이거는 차별이죠. 친구를 차별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이 평등 원칙 위반, 평등 위반으로 위법한 거 아니요. 평등은요, 공법이지 사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 간의 관계에서는 차별을 하는 건, 아, 차별할 수 있지. 친한 친구한테
잘해주고 안 친한 친구가 이거를 굳이 법으로 뭐요 금지할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 아, 친한 친구한테 밥 사주고 안 친한 친구한테 밥 안 사주고 이것까지 금지할 이유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국가가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성적이 좋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를 했던 사람과 성적은 나쁘지만 정부 정책에 찬성했던 사람 중에 정부 정책에 찬성했다고 해서 평소 성향이 친정부 성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임명을 했다. 이거는 이것도 그냥 국가가 뭐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이건 아니잖아. 근데 이거는 못하게 금지를 시켜야죠. 한마디로 평등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 우월한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열등한 국민을 한테 어떤 행위를 할 때 차별하지, 합리적 차별 사유 없는 차별하지 말도록 금지하는 공법이에요. 그렇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와 관계에서 적용되는 사법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법의 내용이 공법에서는 열등한 국민을 국가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해야 되고 사법에서는 뭐예요? 양당사 간의 어떤 이해 조절, 대등한 사인상호 간의 어떤 이익이 충돌했을 때 그 이해를 조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되니까 법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간 좀 됐으니까 10분 정도 가볍게 쉬고 50분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좀 쉬겠습니다.